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위압, 팜스코, 삼성증권, 휴젤, 대우건설, CJ제일제단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SK텔레콤, 한국금융지주, 현대차, 코웨이, 제일기획, 웰덱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봅니다. 강원랜드, SM, 이구산업, 한국셀석유, YG엔터테인먼트, 휠라홀딩스까지 담았네요. 자, MTN은 스튜디오드래곤, BGF 리테일, 현대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인터파크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의 전반적인 흐름 또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항공, 인터파크, 리테일도 올라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요? 예, 관심주요. 아, 관심주요. 네. 일단 CJ제일제장부터 보고 왔습니다. 예. 네. 요즘에 간편식 매출이 좋잖아요. 1인 가구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간편식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코로나랑은 별로 관계는 없었던 이슈였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외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가정식의 판매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냉동식품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냉동식품 부분에서 이제 만두 시장에 또 강자 위치에 있는 CJ제일제단 실적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이 요즘에 그 재료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국제 네. 곡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뭐 밀, 뭐 옥수수, 뭐 콩, 대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완전 수직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가격 인상에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1분기 실적도 네, 잘 나왔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미생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이에요. 친환경. 그렇죠. 예. 친환경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원래 썩는데 뭐 100년 걸린다, 200년 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에 친환경 기조,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도 이제는 썩는 재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5년 이후에 3조 원 시장까지 형성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CJ제일제당이 이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CJ제일제당의 만두에 뭐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기는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주가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이 이슈가 확산되면 투자 심리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 정도는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무장갑이 나온.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뉴스에서만 보고 실제로 제가 먹는 거에 그런 거를 본 적은 없는데 그 보게 된다면 저도 적잖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한 증권사는 또 10조 원까지도 시가총액을 보기도 하고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고 오늘장에서 3.85%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컨텐츠 업종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그 콘텐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집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 기존에 보시는 분들은 시청 시간이 늘어났고, 기존에 안 보셨던 분들은 뭐 새롭게 이제 동영상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네, 콘텐츠를 보는 많이 보시나요 동영상 콘텐츠? 네,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시간 될 때마다 보는 편인데 이게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콘텐츠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하시나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거의 이제 동영상 보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예. 휴식으로 좀 가지는 그런 편인데요. 또 OTT 채널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몸값이죠. 그러니까 몸값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가고 있다. 뭐 그 중심에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빈센조라든지 철인왕후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가 많이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품 판매 단가가 올해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그 드라마 제작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 공급이 작년보다 20% 이상 확대될 수 있다라고 증권가 쪽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소된다고 해서 이런 콘텐츠 소비가 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성은 계속 풍부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좀 며칠째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좀 살짝 짚어봐 드려볼까요? 네, 역시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 그리고 지금 콘텐츠주가 며칠 동안 다 약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락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매수를 하신다면 9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만 원이 기술적으로도 전저점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9만 원 구간에서 매수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으로는 약 11만 원. 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추가 조정을 좀 더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추가 조정이 나와서 9만 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오기를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는 편의점주 중에서 비젤프 리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편의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은 백신 처방이 이제 확대가 됐고 또 유동인구도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젤프 리테일은 GS 리테일 대비해서 그 특수점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수점포는 네, 관광지, 뭐 학교 아니면 이제 다중 이용시설 뭐 이런 곳에 있는 편의점을 말해요.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입은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에 보시면 뭐 관광지에서의 뭐 관광이라든지 나들이 이런 것들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점포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에서도 이제 간편식을 팔죠. 네, 간편식 매출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 또 요즘에는 그 편의점에 진짜 그 없는 게 없다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할 정도로 네, 마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편의점이 크기도 네. 되게 커졌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 명품 와인. 아, 그렇죠. 명품 네. 와인. 와인 뭐 150만 원짜리 완판 됐다 이런 소식도 들었고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만한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옷도 살 수 있고요. 뭐 신발도 살 수 있고 택배, 의약품 이거는 뭐 예전부터 종합 마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대형 편의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인당 매출이죠. 네, ARP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편의점이 없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제한된 편의점 내에서 한 명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취급하는 상품이 다변화된다라는 것은 1인당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네,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쨌든 100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통주예요. 그래서 이마트, 뭐 최근엔 조금 흔들렸지만 뭐 이마트,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 편의점주가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 부담을 보면 BJ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 다른 유통주 대비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언급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편의점 그동안 좀 비싸다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 할인 행사도 참 많이 해서 그쵸.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신용카드 잘 이용하시면 네. 제휴사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BGF 리테일까지 알아봤네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 관심주 볼게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성장주를 갖고 왔어요. 네, 유진 로봇이고요. 네. 유진 로봇은 말에도 들어있듯이 이제 로봇 사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물류 그리고 청소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역할을 그냥 단순히 그냥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위험한 것을 그냥 대신해주는 역할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준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많습니다. 로봇은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일의 효율이 일정해요. 뭐 10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날씨에 강하죠. 뭐 덥던 춥던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똑같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뭐 노동 로봇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로봇이니까 로봇주들 최근에 주춤할 때 다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의 기대감이 가장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그 10개 정도 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출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약간 주춤하고,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이런 형태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의 가격 모멘텀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사진이 새롭게 선임이 됐는데요. 그 자율주행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좀 많이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 성장성 꾸준하게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순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는 제약, 바이오, 뭐 IT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신성장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 들이 다 이제 신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쪽으로는 아마 돈이 꾸준히 유입될 겁니다. 그에 따른 복합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쪽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사실 봐요. 그러면 아직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기존 성장주보다는 신성장주를 계속해서 찾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신성장주, 그러니까 요즘에 뜨는 테마,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테마, 그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랜만에 좀 신성장주를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경기 민감주나 소비재 쪽으로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오랜만이네요, 유진 로봇.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시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기는 한데요. 지금 하단에 12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3,000원 후반대의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900원 정도에서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4,500원,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고 매물대가 되는 가격입니다. 1차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6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이 내에 혼조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15원인데 매수는 현재가, 그리고 3,900원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손절래는 3,600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